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, 파워는 무엇일까? 우리들은 가끔씩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를 보곤 합니다. 그런데 그런 자연 속에서 나오는 강력한 파워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지 않을까요? 눈에 보이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자연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강력한 파워,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? 그 힘은 바로 거룩함, 죄가 없는 상태, 깨끗한 마음, 온전한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. 왜? 죄가 없기 때문에. 죄가 없기 때문에.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강력한 파워,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.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.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점, 그 파워, 그 능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.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전혀 또한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그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. 우리들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상태라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. 부디 예수 안에서 그 깨끗함을, 용서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워, 힘있는, 능력 넘치는,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.